오늘 고추 추비를 할 건데, 원래는 그 땡글땡글한 알맹이 그걸로 추비를 하나 줬었습니다. 밑거름도 그렇고. 아, 지금 목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,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데, 굉장히 힘듭니다. 아무튼, 추비를 줄 비료인데, 이 비료의 특징은, 일단 이름부터가 고형 고추 비료입니다. 얘네들 특징이 일단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약간 둥그런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와 있는데, 이게 한 포에 한 1000개에서 1200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하고, 그 사용 방법은 사용 방법은 추비를 사용할 때는 그 포기 사이에 한 주당 한 10에서 15cm 깊이로 한 이거 두세 알을 넣으라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좀 너무 과할까봐 두 알씩만 넣고 있습니다. 어차피 계속 밑으로 관수하면서 대우나르겐 가루나 이런 거 조금씩 섞어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알씩 넣고 있고. 자, 이 고용비료의 특징은, 고추에 알맞게 나온 비료이기 때문에 3요소, NPK 3요소랑 그리고 고토, 붕소, 유황을 다 함유하고 있다고 하네요. 실제로 이거 지금 제 손에 많이 묻어 있지만, 그 냄새가, 그 유황약재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. 이거 유황약재랑 그 석회, 고투석회 냄새가 좀 나고. 그리고 고추가 필요로 하는 비료 양분을 골고루 공급해줘서 고추를 튼튼하게 자라도록 한다고. 이거는 어떤 비료든 다 그렇겠죠. 어떤 비료든. 그리고, 이게 제가 또그 농약사분한테 물어보니까, 이 고형 비료가 일반 땡글땡글한 비료보다 그 녹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땡글땡글한 비료는 뭐비 한번 세게 오면은 다 녹는 반면에, 얘네들은 그렇게 잘 녹지 않는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러면은 영양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, 그만큼 좀 오래 가기 때문에 12횟수 절감으로 시간과 노동력이 적게 소요된다고 합니다. 뭐 유황과 고토붕소는 꽃이 피는 원예작이라면은 다 필수로 필요한 것들인데, 이것도 뭐 유황 어찌어찌고 뭐 고토붕소 어찌어찌고 이래서 좋다고 하고. 그리고 이 비료의 형태가 일정한 무게의 균일한 고형으로 제조가 되어서 양분의 유실이 적다고 하고 균형 시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,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원 상태 진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쁘게 잘 나와서 나온 모르겠는데, 그 사각형 그냥 이런 기본적인 모형으로 깔끔하게 모양이 나와 있는 게한 10분의 7 정도? 10분의 7 정도가 이렇게 이쁜 모양 남아 있고, 나머지 10분의 3 정도가 이렇게 다 부서지거나 이렇게 좀 모양이 안 이쁜 상태로 있습니다. 이 한 개의 무게가 20g 내외로, 이거 한 포에 1000에서 1200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. 이 엠피코 고형 고추 비료에서 권장하는 시비량은 40에서 60g이 되겠네요. 너무 많이 줘도 좀안 좋지 않나. 나중에 한번더 주더라도. 그래서 그냥 저는 두 알씩만 넣고 있습니다. 여기 노지 고추에다가 두 알씩 넣고 있는데, 일단은 알맹이 땡글땡글한 비료를 줄 때는 등에 짊어지고 꾹꾹 누르는 게 있어서 굉장히 편했는데, 이거는 주는 통이 따로 없어서, 뭐 누군가는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, 저는 이 고형 비료를 주는 약통이 따로 없기 때문에 통에다 담아가지고 짊어지면서 두 알씩 집어서 계속 넣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. 지금 비료가 나오면 옥수수에도 풀좀 뽑고 주려고 합니다. 지금 감기가 너무 세게 와서 아침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는데, 지금 저 멀리서 구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, 아직까지 너무 땡볕이에요. 땡볕에서 한 3시간 넘게 일하니까 목 뒷부분하고 약간 머리가 좀 띵합니다. 구름이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. 올해 2022년 1차 추비는 이 고형 비료로 한번 해보고, 이 고형 비료의 성능이 좀 좋다 싶으면은 2차 추비랑 그리고 마지막 3차 추비까지 줄 계획인데, 3차 추비까지 이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